목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이번에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8일간의 특별한 행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임금과 수많은 사람이 창덕궁에서 출발해 한강을 건너고 그 다음날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 정조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세자, 해경부 홍시, 화성, 정약용, 실학 등등 여러 인물과 단어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런 인물과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정조의 특별한 나들이 8일간의 행차입니다. 1795년 정조는 화성 행차를 떠나게 돼요. 왕위에 오른 뒤 여러 번 화성을 갔지만 이번 행차는 조금 특별했어요. 바로 1795년은 어머니인 해경부 홍씨가 회갑이 되는 해였어요. 회갑을 맞이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정조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을까요? 첫째 날부터 8일까지의 일정을 함께 알아볼게요. 출발! 정조와 수많은 사람들이 창덕궁을 출발해 화성을 향해 이동합니다. 왕이 움직이게 되면 신하, 궁녀, 내관, 군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죠. 이 행차에 대략 7,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만나는 제일 어려운 코스, 어딜까요? 바로 한강이에요. 그 당시 한강에는 지금처럼 다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건넜을까요? 임시로 사용할 다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배를 이용해 다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한강을 건너 좀 더 이동한 다음 시흥 행궁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2일째, 시흥을 출발해 다시 화성으로 떠납니다. 드디어 화성에 도착한 정조. 화성에는 동서, 남북 네 개의 문이 있는데 왕이 들어가는 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북쪽에 있는 장안문이었어요. 장안문으로 들어가는 황금색 갑옷을 입은 정조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3일째, 한양에 있는 임금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바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정조는 화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시를 실시했어요. 별시는 정기적으로 치르는 과거 시험이 아니고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시험이에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니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4일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현룡원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정조의 친위대인 장룡령의 군사훈련도 진행했는데 이때 정조가 훈련을 지휘한 장소는 화성의 서장대예요. 화성 행차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일정이기도 했지만 준비된 군사훈련을 통해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5일째, 이번 행차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엽니다. 이때 사용한 가구, 의식 순서, 춤과 음악의 종류, 제공한 음식, 이 모든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어요. 6일째, 정조는 또 백성들에게 베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성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팡이와 비단을 선물로 주었어요. 본인의 어머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7일째, 이제 다시 한양으로 출발합니다.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가 생각나기도 해요. 무언가 먹을 것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을 것을 파는 것은 필수였나 봐요. 정조는 행차를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도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흥에서 하루를 머무르게 됩니다. 8일째, 마지막 날. 다시 한강에서 배다리를 이용해 창덕궁으로 돌아왔어요. 수고한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상을 내리면서 큰 행사는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 왕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함께한 행차였어요.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정조의 생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화성 행차를 구경하는 백성이었다면 정조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지 상상해보며 이번 이야기 마무리할게요.